엄마가 많이 바쁘신가 봐요. 금방이니까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고맙구나. 근데 저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언니가 네 사진 보내준 적 있거든. 사람 좋지, 선희 언니? 엄마야, 항상 좋죠. 어릴 때도 그랬죠. 저희 엄마 어릴 때 얘기 되게 궁금해요. 어릴 때도 그랬지. 동생들 위해 살고 동생들한테 다 양보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깍쟁이 부잣집 딸처럼 생겨가지고 하는 행동은 정반대였으니까. 엄마 지금하고 똑같네요. 니네 엄마 많이 좋아하는구나. 우리 엄마니까요. 하긴 엄마니까. 정혜야, 언니, 나 마중 나온 거야? 어떻게 알고? 잘 가. 데려다 줘서 고맙다. 네. 난 정말 정인 네 마음을 모르겠어. 은수한테 말할 거면은. 뭐가 무서운데? 언니 지금 어떤지 알아? 귀한 보석 뺏길라 깨질라 떠는 사람 같아. 은수 언니 딸이잖아. 그냥 언니 딸 하라니까. 언니가 엄마라고 철석같이 믿더라. 그런 애한테 내가 뭐라고 하겠어? 언니 딸로 살게 둬야지. 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걱정 마 언니.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지금처럼 그렇게 살게 해줄게. 됐지? 왜 날 찾아다녀서 이 사단을 만들어? 그냥 숨어 살게 좀 냅두지. 왜 엄마? 저 아까 말이야. 응. 엄마 친구 만나서 무슨 말 했어? 엄마는 절대 안 해주는 얘기. 뭐? 무슨 얘기? 엄마 어릴 때 완전 깍쟁이 부잣집 딸 같았다며? 응?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근데 하는 행동은 완전 정반대의 허당이었다며.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어? 다른 얘기는 안 했어? 응, 뭐 별 얘기 안 했어. 누구 만난지 알아내라. 완전 미행이지 뭐. 아니 왜들 이렇게 오빠 연애에 관심들이 많은지. 갈까? 어딜 가야 돼? 아니 안가 안가. 강영주, 네가 왜 여기 있냐? 당신이야말로 여기 왜 있는데요? 그러니까 둘 다 왜 여기 있냐고요? 네가 피 같은 휴일에 김지한이 미행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난 노냐?
이마저도 데이트로 승화시키겠다는 나의 피나는 노력을 네가! 네가 망치고 네가! 나한테는 이게 경험이자 체험이거든요. 글 쓰는데 미행, 잠복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그쪽이 방해하는 거거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그러면 공포물 쓰면 뭐 귀신 만나러 가겠네. 아, 진짜 서대리님 만나는 거였어? 직장 동료 사이에 뭐 저렇게 친해? 저 마녀랑 진짜 내가 이거 아, 가만 좀 있어요. 뭐 직장 동료 사이엔 저 정도는 떼줄 수 있지. 그럼 뭐 직장 동료 사이끼 뭐 그 정도는 떼줄 수가 없지. 김지환이 나 있어 반대세. 진짜 왜 그래요? 들키고 싶어요? 직장 동료인데 왜 호텔에 와? 모르겠다, 야. 회사 일 때문인가 보지, 회사 일. 야, 무슨 직장 동료 사이에 호텔에 와. 미쳤나 봐, 맥주 대낮에. 김지환! 너 여기서 뭐하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길을 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렇게 야 여기 런칭쇼장이네. 아니 나는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줄 이렇게 일하고 있었구만.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어. 아주 보기 좋아. 되게 어색하다 웃는 게. 맞네, 동료. 야, 가족한테 동료라고 보고하면 되겠다. 서대리님은 진짜 아니던데요. 같이 일만 하고. 직장 동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내 촉이 틀릴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그래. 아니, 일 말고 딴 건 아무 일도 안 해? 전혀요. 응? 아, 그래. 아무 사이 아니야. 그냥 직장 동료. 동료. 아유, 은수가 전화를 안 받네. 그럼 지한 오빠한테 전화해야지. 암, 당연히. 지한 오빠. 어, 영주야. 지금 은수랑 같이 있어요? 아니, 나 오늘 런칭쇼 때문에 바뀐데. 아, 그렇구나. 그럼 언제 들어가요? 이제 가는 중이야. 아, 너 자주 가는 카페 거기 빙수 맛있다며. 네, 거기 커피고 빙수고 다 맛있어요. 거기 가야겠다 그럼. 네, 오빠
여보, 여보, 우리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 봄나물 한창인데 나물 맛있는 거 무쳐 먹을까? 야, 됐어. 있는 거 먹으면 되지. 야, 과자장 때 너 어디 가? 엄마 금방 다녀올게. 저녁 먼저 먹어. 어? 여보, 여보, 당신 지금 쟤 봤어? 봤어. 다 저녁에 뭐 저렇게 힘주고 가? 저거 저거 수상해. 저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언제 왔어요? 어, 영주야. 야, 근데 너 결혼식 갔다 왔니? 네? 아, 어디 다녀오는 길에. 아, 근데 오빠 혼자서 빙수랑 커피를 다 먹어요? 응? 어, 혼자 아닌데? 네? 이 앞에 다빈치 호텔 있지? 거기서 우리 런칭 행사하거든. 답사 갔다 오는 길이야? 아, 네. 너도 먹을래? 아니요. 그냥 오빠 있길래 들어와 봤어요. 갈게요. 동료끼리 빙수 먹을 수 있지. 오늘 더웠으니까. 근데 왜 하필 내 자리에서 먹어? 그 쿠키 말이에요. 네? 자신 만들지 마요. 쿠키가 뭐 그래요? 다 터지고 깨지고 달고 쓰고 어디 이렇게 못 만들어요? 다시 만들지 마요. 실력이 없구만. 네, 다신 안 만들겠습니다. 다신 다치지도 마요. 하루 종일 붙이고 다녔죠? 갈 때 됐어요. 사람이 뭐 그래요? 맨날 까지고 넘어지고 화상 입고 다치지 좀 마요. 사람 신경 쓰이게 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쓰이게 해요 좀. 조심하라고요. 나도 빙수 좋아하는데. 지가 혼자 컸어? 지 클 때는 내 손톱에서 컸으면서 왜 이제 와서 혼자 있고 싶대? 야! 야! 너 빨리 문 열어. 무슨 얘긴지 안 할래? 이 엄마! 너 왜 울은 거야? 엄마 속 답답해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이별할 땐 아프고 야! 너 뭐야?
뭔데 말을 해야지 해결할 거 아니야. 뭔데 그래? 발이. 어? 발이 뭐? 왜? 발이 까졌어. 아마 아무렇지도 않은데 뭘 그래? 아이고, 이거 많이 아프겠다. 아니, 신신은 원래 이러는 거야? 아휴, 그러게 그냥 신던 거 신지. 안 하던 짓을 하더라. 왜 안 하던 짓 해? 하던 대로 하고 살지. 그러게. 하던 대로 하면서 살걸. 그게 무슨 소리야? 한은수 씨가 표절 누명 씌우고 당선됐다니. 나도 몰라요.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디자인팀에서 난 것 같긴 한데 저도 헛소문이라 무시하고 있었는데 좀 커진 것 같던데요? 커지다니? 뭐가? 장현도 씨가 백이라나. 뭐 말이 돼야죠. 아마 장현도 씨가 표절을 밝힌 사람이라 그렇게 소문이 와전된 것 같아요. 디자인팀에서 그런 소문을 냈다고? 드실래요? 됐습니다. 하여튼 서 대리님은 내가 주는 거 다 싫어하신다니까. 아주 백이 든든한가 보다. 어? 경력도 학벌도 없는데 다들 이상하다 했어. 어? 그게 정말? 디자인팀에서 손 봐준다고 해서 벼르고 있더라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어떡해. 사람들 다 봐요. 그냥 가요. 장현도 씨. 남들이 보건 말건 그게 뭐 너무 죄졌냐? 왜들 그렇게 남들 시선 의식하면서 살아? 감사합니다. 회사 로고를 2mm 밑으로 내려달라고 지시 안 했나요? 아, 회사 로고는 말씀 안 하셨고 제품 로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로고 하나만 밑으로 가면 전체 균형이 깨지잖아. 그런 것까지 말해? 기본이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글자 오타는 안 봤어? 오타는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있을지가. 너 정신 안 차리지? 이딴 정신 상태로 어디 가서 공모 디자이너라고 회사 이름 팔고 다니지 마. 지시하는 건 똑바로 하란 말이야. 하나하나 알려주고 체크해야 돼? 이딴 식으로 하고 월급 야, 받고 싶니? 야, 김치와! 따라와. 아, 진짜. 아, 돼! 너 왜 날 끌고 나오냐? 그 여자 하는 말 못 들었어? 틀린 말 없어. 모르고 서툴면 혼나면서 배우는 거지. 그냥 직원 일이 아니라 네 동생 일이잖아. 네 동생 일에 왜 그렇게 중립을 지키는데 너 그게 돼? 그럼 뭐라고 하게? 너 사주 아들인 거 내세워서 배팀장님 협박이라도 하려고? 사주 아들인 거 써먹으면 안 돼? 내가 사주 아들이고 이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럼 은수는? 사주 아들 백으로 들어왔다는 얘기 듣게 하려고?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사실이 아니어도 100명, 1000명이 말하면 사실이 되는 거야. 야, 김지환! 내가 더 화난다고!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은서 더 곤란해진다는 거 몰라? 그렇다고 그냥 보고만 있냐? 은수가 해결할 문제야. 은수 혼자서 해결할 수 있고. 괜히 우리가 나서서 상황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그때만 믿고 들어오는 너 같은 애들 나 지겹게 봤어. 너 같은 게 디자이너라고 우리 이름에 먹칠하는 거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 나가! 어차피 너 일할 필요 없잖아. 든든한 백두고 이름 왜 하니? 알아서 월급 나고 승진할 텐데. 안 나가? 귀 먹었어? 뭐 하자는 거야? 다시 체크해 주세요. 일서툰 건 배우겠습니다. 모자라는 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르는 건 밤을 새서라도 하니까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이 아닌 다른 문제로 모욕하지 마세요. 정당하게 당선돼서 이 프로젝트 참여한 겁니다. 뒷배를 쓴 적도 술을 쓴 적도 없습니다. 야! 그리고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옷 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은수 씨 때문에 걱정이 많죠? 동생 일이라서 그런지 마음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잘 하고 있어요, 은수 씨. 김재현 씨 동생 닿던데요? 고마워요. 걱정이에요. 소문이란 게 워낙 무섭잖아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한은수 씨. 잘 버틸 거예요. 김지한 씨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냥 보면 압니다. 둘이 닮았거든요. 근데 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 쫓아다녀요? 씨, 일 안 해요? 개인 대출이네요? 이번 달 실적 해결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진짜 뭔 일인데? 어, 당신 왔어? 어머, 당신 왜 그래?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얼른 이거 벗어. 아니, 자. 어? 그냥 앉아있어. 다 끝나가, 응? 따라오지 마. 어? 얼씬 도지 마. 내가 시작한 거 내가 끝낸다. 끝내기는 뭘 끝내. 아이고, 설거지 거리나 잔뜩 안겨주겠지. 아휴. 어? 혼자? 아이고, 쓸려면은 좀 길게 쓰지. 아유, 달랑 한 줄. 아유, 먹을 게 많네. 그렇지? 야, 먹어봤어.
맛있겠다. 어디예요? 이거는 시장 앞 골목에서 산 거고, 그치? 응? 요거는 딱 보니까 영철이네 반찬 가게 거네. 아유, 영철이네 거보다는 한식이네가 더 맛있어. 이거 5,000원 줬지? 한식이네에서는 4,000원 하는데. 당신 이러면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 사라진다. 어머, 그랬어. 어머, 여보, 미안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마, 응? 알았다. 내가 꼭 해야겠다. 당신 보니까. 여보, 당신 정말 왜 그래?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막 선물에다가 저녁에다가, 응? 아니, 내가 이제 명품백도 못 사주고 당신 건강이라도 챙겨줘야지. 마누라 늙어서 아프면 그게 다 내 고생인데. 아유, 됐어요. 당신 이러다 힘들면 언제든 그만두는 거야. 그것만 약속해. 당신은 뭐 안 힘들어? 요새 실적 압박 심하지? 아니요, 이번 달 다 해결했어. 당분간은 걱정 없어. 정말이야? 응? 어머, 여보 잘 됐다. 어머, 너무 잘 됐다. 여보, 너무 잘 됐어. 엄마, 왔어, 왔어. 아빠 오늘 일찍 왔다. 계속 하세요. 저는 빠집니다. 와, 지금 뭘 빠져? 일로 와서 밥 먹어. 아주 늦둥이라도 나을 기세네. 제 기분이 좀 풀렸나? 그때 무슨 일로 그랬는지 당신한테는 얘기 안 했지? 민자야, 오늘은 자식 걱정하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알았어요, 재철 씨. 당신도 먹어. 빨리 먹어봐. 소주가 몸에 밴 사람이라서 그렇지만 너는 폼 잡는 게 일상인 놈이 왜 이렇게 공상을 떨고 있어? 네 엄마 보면은 나 닮아서 공상 떤다 할 거 아니야? 뭐가 잘 안 풀린 일 있어? 아유, 뭐 존경하는 아버지께서 차키도 주시고 그랬는데 제 인생이 뭐가 문제겠어요? 이참에 카드도 주시면 좀. 왜? 중고까지 뺏어올까? 드릴까요? 이놈 봐라. 진짜로 뭐가 안 풀리는 일이 있나 보네, 이놈이. 아, 아버지는 엄마 위해서 참은 적 있으세요? 아, 나야 매일 참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상대를 위한 일이라는 거, 그게 말이 돼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날 위한 일이었더라고요. 글쎄,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란 놈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 보면 대단하다. 그 정도로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이면 그게 뭐가 됐든 상대를 위하는 거야. 지금 만나는 애 너한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든 거 보면 가치가 있는 애 같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난 찬성이니까 대충 만나고 그냥 대충 데려와. 네, 조만간 데리고 올게요. 여자한테 쏟는 정성으로 회사 일하면 두 배는 발전하겠다, 이놈아. 그래서 내가 네 엄마 진작에 갖다 앉혔잖아. 일에만 신경 쓰려고. 근데 아버지는 엄마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뭐 내 엄마니까 참긴 하는데 내 와이프면 이건... 이 자식이 왜 남의 와이프를 넘봐? 어? 정수경 여사를 너는 엄마로 보니까 매력이 없지. 나는 그냥 한 여자하고 평생을 살아도 안 질린다, 이놈아. 아버지, 진짜 엄마 말대로 평생 엄마만 한 명이었고 뭐... 아니, 그런 비현실적이고 촌스러운 그런 순정남이었어요? 이 자식, 적당히 마시고 자, 이놈아. 와, 맞네.
진짜네 우리 아버지. 아니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순정남이 우리 아버지셨네. 주무세요 순정남. 괜찮냐? 그럼요. 오늘 배 팀장님한테 칭찬도 받았어요. 나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몰라서 서툴다는 변명 더 안 할 거예요. 더 열심히 해서 내 실력으로 공모 당선됐다는 거 증명할 거니까. 장현도 씨, 나 지켜봐 줄래요? 아는 척 말고 나서지 말고. 장윤도 씨가 자꾸 도와주면 내가 기대고 싶어지잖아요. 그래, 앞으로 회사에서 절대 아는 척 안 한다. 화난 거 아니죠? 괜찮아. 화났네, 화났어. 누구세요? 아니, 저... 어, 됐어. 아, 예. 안녕하세요, 신 대표님. 여기서 또 뵙네요. 아, 저예요. 행숙이에요. 선희 언니 감자탕 집 앞에서 만났던. 아... 안녕하세요. 혹시나 해서 봤는데 역시나네요. 아니 근데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제가요 지금 얼마 전부터 이 근처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저기 죽집에서요. 조만간에 한번 들르세요. 맛있게 아주 맛있게 해서 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네. 아우, 어쩜 그냥 앞판이나 뒷판이나 그냥 딱 내 취향이네 그냥. 아우. 앞판이나 뒷판이나 일관되게 어두침침하다. 이 손님 말입니다. 예. 아, 마주기요. 돈 계산했습니다. 이 손님 왜 남겼을까요? 그거 먹기 싫으니까 남겼겠죠. 왜 먹기 싫답니까? 그 속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배가 부르든지 맛이. 다음부터 왜 남겼는지 꼭 물어보세요. 예. 아 왜 이제 와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주로 저녁 때 잘 나오더라. 여긴 또 왜 왔어요? 아 여기 오면 생각이 잘 나서요. 아 왠지 모르게 집중이 잘 되네. 여기 터가 좋은가? 난 허피디님만 보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던데. 사람 면전에서 대놓고 자꾸 그러지 좀 맙시다. 아 누구는 뭐 성질 없나? 대놓고 말합시다. 네? 무슨 남자가 궁시렁궁시렁. 여기서 남자 얘기가 왜 나와? 기분 나쁘게?
아 그리고 무슨 작가가 대놓고 남녀 차별을 해. 이러니 대본이 고라다는 얘기를 듣지. 다 들려요. 오빠. 오, 수트빨 좋네. 또 여기서 보네. 여기 정말 글 잘 써지나 보다. 근데 누구죠? 남자친구?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 영주 친구 오빠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허성근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친구 아니에요. 남자친구 아니라고요. 왜 남자친구라고 해요? 내 옆에 있으면 남자친구예요? 최소한 무슨 사이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옆에 있음 남자친구라고 단정 지을 만큼 겨우 그 정도 생각... 내가 착각했나 보다. 아니에요. 요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갈게요. 감성이 메말랐어, 감성. 그 남자 맞죠? 예? 4대 1 수트빨 야성미의 폭발. 강 작가 대본에 나오는 그 남자. 되게 좋아하죠? 다 보여요? 엄청 티나던데요? 한 사람만 빼곤 다 아네. 아 원래 그런 감정이 당사자들보다는 주변에서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 감정에 취했을 땐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재밌어요? 네. 뭐 이런 인간이... 그래서 강 작가 대본에 감정이 꽉 찼구나 했어요. 그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요. 여자 주인공이 남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참 좋더라고요. 아프고 아파서 이제 그만 아프라고 쓰다듬어주고 싶은 그런 시선이요. 에이 짝사랑 한번 유용하게 하네. 아 이거 봐요. 직접 해보니까 리얼리티가 살잖아. 진짜 사기꾼 같아. 그럼 이제 일 얘기 좀 합시다. 예? 어 영주야. 어 은수야. 지환 오빠 별말 없어? 어 무슨 일 있었어? 아이 내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오늘 잠깐 볼까? 당분간은 안 돼. 지금 런칭쇼 앞두고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바빠? 야 진짜 바쁜 거 맞아? 그 진상 때문에 바쁜 건 아니고? 진상이라고 부르지 마. 안 그래도 엄마가 장현도 씨 싫어해서 속상한데. 야 너네 엄마 사람 볼 줄 아시네. 그럼 싫어해야지. 친구 연애 재를 뿌려라 아주 기집애야. 바빠 끊어. 아유 한윤수 이 기집애 그냥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가지고. 은수 남자친구 생겼어? 아 엄마 아, 공간 분리 좀 하자 우리. 하필도 아니고. 아유 감추는 거 없으면 뭘 그렇게 놀래니? 누구야? 진상이라며? 치, 다 들었으면서 뭘 그래. 왜? 영 아니야? 에휴, 은수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남자 보는 눈 없더라. 이번엔 어느 정도인데? 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좀 가벼워서 그렇지. 엄마도... 아는 남자야? 아이 알 수가 없지. 어떻게 알아? 너 요새 나한테 감추는 거 있지? 여기 맨날 감춰줘. 너 저번에 왜 울고 들어왔어? 너 진짜 엄마한테 말 안 할 거야? 진짜. 내가 엄마한테 우는 것도 허락받아야 돼? 은수 남자친구? 아니야 없어. 남자친구 생기면 진작에 말했지. 말 못하는 거 보면 무슨 문제 있나? 아니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그래. 내가 왜 우리 영주 기집애한테 레이더 세우면서 사는데. 아유 그 순진한 게 그 이상한 놈 만나고 마음고생해봐. 그럼 그 꼴 어떻게 봐? 아니야 알잖아. 당선되고 회사 다니면서 그것만도 정신없는데 남자를 만나도 뭐 시간이 있어야 만나지. 회사 사람인가? 그럼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잖아. 사람이 가볍다던데. 하,
하긴 그 집에는 좀 가벼운 사람이 낫겠다, 그치? 왜? 왜 누구 집히는 사람 있어? 아유, 집히긴, 아유 참. 아, 단체 방에서 잔대. 왜 갑자기 현도가 생각나지? 현도가 가볍긴 가볍나 보다. 그 말 들으니 생각나는 거 보니까. 내일 신제품 런칭쇼 있다고 하던데 잘 돼가요?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베테랑들이야. 잘 알아서 할 거야. 자요. 당신 좋아하는 숭늉. 입맛은 평생 저렴하대니까. 한동안 복잡하더니 요즘 속 편해 보이네요. 뭐 나쁘지 않아. 불편했던 일도 정리되고 회사도 뭐 그럭저럭 돌아가고 현도도 정신 차리는 것 같고 더군다나 당신이 말랑말랑해졌잖아. 하, 내가 요즘 너무 잘해주죠 요새? 당신 나한테 뭐 크게 캥기는 게 있나 봐. 불만이면 전처럼 호라비 마냥 지내보던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들키지 않도록 잘 감춰. 난 지금의 당신이 편해서 좋아. 그런 거 없다고 해도 안 믿을 테고. 네, 안 들키게 쭉 잘할게요. 하여튼 밉상이야. 잘해줘도 문제야. 내일 나와. 당신 차 바꿔줄게. 정말요? 박 회장이 옆에 내 앞에서 수정한 거 아니고요? 시호를 했든 뭘 했든 내가 말한 거니까 책임져야지. 어머, 웬 횡재래? 당신한테 뭐 이 정도야 못해주겠어. 내가 엎드려 기어올 나오는 동안 당신도 같이 엎드려 기었잖아. 알긴 해요. 장태수 씨 만나 정수경 참 고단한 인생이야. 이 장태수도 정수경 여사 만나서 참 고단했어요. 한 여자하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두세 여자하고 같이 사는 남자는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할까? 부러우면 왜요? 박 회장 따라다니든가. 내 디자인이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한한수 씨, 팀원들 오기 전에 준비 안 해요? 매뉴얼이랑 샘플 좀 빨리 챙겨오세요. 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아, 이 음새가 이렇게 되면 하중이 더 잘 견디나? 한한수 씨, 얼른 안 가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저기 오늘은 한은수 씨도 회의 참가시키죠. 전문가 손에 자기 아이디어 발전되는 거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아, 저 샘플 챙겨와야 되는데. 아, 필요 없어요. 시간 없어요. 빨리 앉아요. 앉아요. 감사합니다. 자, 런칭쇼 전에 점검할 수 있는 거 모조리 점검하고. 아, 서대리, 부서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취재 나온 기자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 오케이. 아, 저 김지현 씨, 참석자 명단 정리했어요? 네, 주요 매체들 참석 응답 받았습니다. 정확한 건 확인 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항공편으로 오신다고 통보하신 분들, 내일 모시러 갈 차편 끝났습니다. 내일 있을 회장님 인사말 다듬었습니다. 어, 그래. 어, 이대로 드리면 되겠네. 자, 드디어 내일입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두 번, 세 번 점검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거기
뒤쪽에 남자분 질문해 주세요. 저희 베스트 글로벌은 최고의 출력과 최선의 노력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기업이면 예. 세계적인 제품을 생산 공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특이하게 오디오 기능이 있는데 원하는 노래로 재생 가능합니까? 예, 저 기본적으로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자연의 음악을 내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류의 음악이든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단 디스코나 힙합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다가 흥행이 삐걱하시면 그 점은 저희가 책임을 지지 못하겠습니다. 예, 어머니. 저 여기 그때 그 은수 어머니 같은 분이 오신 것 같아서요. 정혜가? 정혜가 거기 있다고? 혹시 어머니는 아실까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어머니. 정혜가 운수 만나러 간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급했어서. 그럼 정혜가 왜? 제가 잘못 봤나 봐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끊을게요. 회장님. 자네가 여기 웬일이야? 쇼 책임자가. 죄송합니다. 사람을 좀 찾고 있어서요. 혹시 이쪽으로 여자분 한 분 안 지나가셨는지. 왜?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있는 것 같아서요. 확인 좀 해보려고요. 아니, 여기 그런 사람 없어. 예. 근데 회장님은 왜 여기? 내가 자네한테 그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가봐, 바쁜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자 때 만나주지. 누가 뭐 귀찮게 한대? 할 말 있다잖아. 그거면 다신 안 나타난다니까. 어디든 가서 기다리고 있어. 끝나고 나면 전화할 테니까. 전화할 거지. 한 번 더 내빼면 그때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알았다고. 너무 늦지 않게 연락 줘. 잠시만요. 저번에 뵀었죠? 저 은숙 오빠입니다. 잠시만 저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뭐 여기만 아니면 좋아. 너 어릴 때 보고 얼마만이야? 잘 컸네. 진짜 상순 오빠 많이 닮았다 너. 저희 아버지도 아세요? 시골 구석에서 같이 컸는데 건너 건너 다 알지. 상준 오빠네야 모르면 간첩이고. 왜 보자고 했어? 여기 은수 때문에 오신 겁니까? 은수? 은수 친어머니시라고. 선희 언니가 내가 친모라고 너한테 말했어? 의외네. 너 이러니까 진짜 언니 친자식 같다. 근데 은수가 여기서 일해? 호텔에서? 한번 봤으면 됐지. 내가 뭐하러 또 만나러 다녀. 기집애. 예쁘게 컸어. 남자들 많이 붙지? 그럼 은수 때문에 오신 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어머니하고 저는 당연히. 20년 넘게 안 본 자식이 뭐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여튼 언니는 이상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저 같은 줄 아나 봐. 그런 거면 먼저 일어날게. 은수는 왜 맡기신 겁니까? 상황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보고 싶어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언니가 얘기 안 해? 나 은수 선희 언니한테 맡긴 거 아니야. 버린 거지. 너 그런 얼굴이면 내가 되게 나쁜 년 같잖아. 솔직히 나보다 선희 언니가 키우는 게 낫지. 그때만 해도 상순 오빠가 망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나도 이거저거 계산해서 은수 위에서 버려준 거야. 어떻게 자식을 버린다는 말을. 언니 뭔 애를 이렇게 꽉 막히게 키웠어? 은수도 너처럼 꽉 막혔니? 안에서 자꾸 난리야. 빨리 가봐. 미쳤어. 어떻게 이런 자리를 비우고 나가. 은수야. 하여튼 김지환이 한 번씩 사고치고 나면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게. 오빠 잘못 만나서 애쓴다. 그래도 엄마랑 오빠 있어서 좋지? 뭐야 새삼스럽게. 빨리 오기나 해. 마케팅팀! 오늘 우리 마케팅팀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만큼 런칭쇼 마무리 잘 됐고 오늘은 그냥 즐깁시다. 어? 오늘 회식 내가 거하게 쏩니다! 어? 자, 갑시다! 얘기했지만 내가 위기의 순간 내가 어떻게 했겠어? 응? 팀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어? 나섰지. 응?
내 나서는 거 정말 싫어해. 근데 나섰어. 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응? 아, 진짜 대단하세요, 팀장님. 근데 하은수 씨. 네? 내가 얘기하는데 어디 쳐다보는 거야? 아닙니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어? 내가 이래서 한은수 씨를 참 좋아해. 사람이 싹싹해. 어. 그래, 그 친구 중에. 근데 김재현 씨 어디 갔어? 런치쇼에 잔원 남아서 거기 갔습니다. 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야지 참. 아, 아유. 책임감 하나는 참 좋아, 김재현 씨가, 그지? 네, 그래, 김재현 씨가. 주차장에 넣어놨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주차장에 나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디 주차장인지 모르겠어.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 어떤 지략으로? 그렇다고 어떻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가냐? 회사에서 아는 척하지 말자 그래서 화났나? 하여튼 속 좁다니까. 먼저 갔어요? 회사에서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말라면서. 그렇다고 눈도 한 번 안 마주치고. 아예 안 보는 게 속 편해. 너 나 안 보고 싶냐? 맨날 보는 얼굴인데요, 뭐. 지나가다, 스쳐가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거 말고. 지나가다, 스쳐가다, 사람들 사이에서 봐도 난 좋아하는. 난 싫다. 너 우리 엄마한테 한 달짜리고 너희 가족들한테 난 지환이 친구고 지환이한테는 보류 상태고 회사에서는 너 절대로 아는 척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 나 이렇게 복잡한 년에 처음이다. 마음 가면 가고 멈추면 끝나고 심플하게 살았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냐? 그래서 싫어요? 어, 싫어. 끝내고 싶어요? 끝내고 싶다. 끝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만 해도 무서워. 구질구질하게 만나는 거, 아무것도 해줄 거 없는 거, 그런 거 정말 싫은데. 그래도 우리 복잡해지더라도 가보는 데까지 가보자. 은수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이거 받으면 오빠한테 연락...